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상한 곳에 왔죠. 자랑섬에서 하는 그린캠프. 예, 저희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 토, 일, 2박 3일인데요. 저희는 뭐 1박만 하고 내일 저녁 늦게 갈 예정이에요. 네. 전부 저기 20, 30대. 젊은 캠퍼들 예, 사이에서 잘 있어요. 버텨보겠습니다. 예, 요 지금 땡볕이라 네. 저희가 여기 뒤에 그늘에 나와 있어요. 이제 좀 쉬었다가 여기 이제 타프 좀 칠게요. 예. 뭐 동계 캠핑이야? 왜 이래? 됐어. 그렇게 하면 차가 나갈 수가 있지. 더 이쪽으로 틀어야 되나? 텐트를 좀 작은 걸 가져왔어야 돼요. 여기다가 듀랑고 미니나 이런 거 하나 쳤으면 간단했는데 잘못 가져왔어요. 비바돔을 이 안에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기립이 되었습니다. 해야지. 열매를 꺾고 말이야. 의미가 없다니. 의미가 없어. 하지 마. 그러니까 바람은 또 들어와. 에이. 어쩌지 그래도 좁은 데서 잘 쳤네. 이게 한 여름에는 이 안에 못 있어. 그래도 지금 그렇게 습도가 높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여기 전기가 안 되는 사이트예요. 네, 이쪽은 그래서 저기 파워뱅크 오늘 가져오고 태양열 패널도 가져왔어요. 지금 충전되고 있어요. 지금 날씨가 또 저거 없으면은 응? 저거 없으신 분들은 전기차에서 이렇게 그런 분도 있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전기 없이 그냥 아이스박스에다가 그렇게 하고 다른 충전은 그냥 일반 해도 돼. 충분해. 우리 지금 냉장고를 가져오느라고 저걸 쓰는 거지. 예, 제 차에 이렇게 태양열 패널을 설치했어요. 120W 예, 용량 태양열 패널입니다. 지금 5시 반인데요. 예, 조금 해가 기울었죠. 예, 지금 이렇게 예, 세팅해 놨습니다. 예, 저희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가 작아가지고 예, 한쪽을 완전히 내렸어요. 저렇게요. 예, 오, 푸드트럭들도 많아요. 예. 10원이 있다가 사가도 되겠어. 아이고 이런. 왜 준비를 했던가? 이렇게 있을 줄 알았으면 와서 사갈걸. 리밭에 텐트들 쫙 있어요. 야, 와 잔디밭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멋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영상으로만 너무 많이 듣다가 예. 정말요. 저희 초대해 주셔가지고 포레스트에서. 네, 저희도 네. 저기 아까 좀 이벤트에서 아 그랬었어요? 네. 포토라이프님 네. 설명하셨던 제품이다 막 네. 하면서 아 그러셨어 감사합니다. 네, 사진 한 번만 찍어. 네네네네. 아유. 송구하네요. 아유 별 말씀이요. 와, 와 감사합니다. 네. 줄 서서 또 룰루도 하시면 되세요. 네. 돌려도 되고. 네, 편하시네요. 대라. 야. 와, 이건 진짜. 와.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사기. 너무 사기야? 네, 그래서 저희 선물 받아가지고. 괜찮죠?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아줌마 티 났다. 아 약간 꼼수 같은데. 저 꼼수 같게. 아유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괜찮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피 좀 많이 써. 그렇다고 그렇게. 자.
아, 이 아줌마 정말 실버님이 이래네. 아, 그렇게 꼼수로. 다 찍었어요? 어, 다 찍었어요. 이, 영상에 다 나올 거예요. 포레스트 사장님이십니다. 얘기해도 되죠? 예, 포레스트 아, 사장님의 분이라고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예. 예, 저희 이제 포레스트유 사장님 네 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청 잘생기고 미인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완전 캠퍼예요. 아까 푸트레님 예. 말문이 막혔잖아요. 예. 오, 이제 좀 와, 그래 이 영상 가게 나오네. 장난 아니다. 예. 와, 이렇게 크세요? 자를까요? 고만큼 할까요? 지난 예 지난주 영상 보셨죠? 페르니 요 시스루 하로데 예 위드 하로데 예 이게 너무 이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2탄입니다. 예 2탄은 이렇게 내열 유리 버전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내열 유리 버전입니다. 화목말로 비슷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걸 이용해서, 예, 한번, 이번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이렇게.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보셨던 시스루 버전이고, 요거는 내열 유리 버전입니다. 이렇게. 두께 차이가 이 정도 많이 납니다. 그쵸. 예, 요거 하나만 보셔도 벌써 다르고, 그래서 이중 연소되는 게, 예, 최대 장점입니다. 그래서 불꽃이 굉장히 이쁘죠? 이 뒤에다가 예, 이 판을 이렇게 뒷판부터 이것도 이렇게 해서 여기 홈에 딱 끼워주면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내열유리 이것도 앞에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옆판 꽂아주고요. 이렇게 예, 이게 이제 한 세트입니다. 예, 이거 오독 있죠? 이 오독도 똑같이 여기다 이렇게 같은 사이즈니까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예, 불꽃이 이쁠 것 같아요. 예, 내열유리 버전 이렇게 설치했죠. 지난주에 했던 요 시스루 버전도 한번 다시 설치해 볼게요. 그리고 요거 올릴게요. 예, 오덕이요. 여기다 이렇게. 예, 어떤 게 더 이쁜가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예, 이거는 이제 취향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열 유리로 해서 이중 연소되는 버전이 있고 시스루로 다 보이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두 가지 버전을 이번에 출시했습니다. 한번 저기 두 개 다 한번 제가 여기다가 장작을 놓고 한번 불멍을 해볼게요. 예, 페르니 위드 하로데 한번 내열 유리 버전부터 한번 불을 지펴볼게요. 그죠? 네. 예. 잘 이제 잘 탄다 이제. 제가 더 잘 타는데. 어떤 거? 이게 얘도 잘 탈 거야. 어제 잘 탔잖아. 밑에가 안 붙었나 봐. 야, 아주. 불이 이거. 야. 내열 유리 버전은 어떤가요? 예. 야. 앞에 근데 왜 보시기. 왜 제 불꽃이 이쁘지? 이게 더. 얘도 이뻐. 7번님 어떤 게 나아요? 둘 중에. 둘 다 매력이 달라서. 완전히 다르네, 매력이. 요거 이제 위에 얹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도 이쁘고. 그쵸? 일단 사이즈가 커서 시원시원한 불멍이 있어요. 덮개가 없어요?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네. 이것도 이제 화목난로 버전으로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요건 진짜 화목난로 버전이 될 거예요. 요거는
자, 화목난로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딱 밀봉이 됩니다. 이렇게. 와. 뿅뿅. 이거 앞에서 봐야 되겠는데? 응. 이거 앞에서 봐야 돼. 어, 얘는.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 끝내준다. 이 시스루 버전이요. 이 사이로 이렇게 불이 나오는 게, 예. 와. 끝내줍니다. 부처님 얼굴이 나와. 일단 나와요. 어, 뜨거워서 못 있겠어. 어, 뜨거워. 예, 지금 두 개를 같이 한번 어. 테스트 하느라고. 예. 어, 너무 뜨거워. 아, 커서 불멍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랑 얘는 이렇게 되고. 예. 저희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멍을 좀 즐기고요. 예. 이제 오늘 또 하루를 마무리해야죠. 네. You're a beautiful sight in the summer night. And you can't put up a fight in the misty light.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예. 예, 근데 밤에 저는 이렇게 밑에 아침에 뭐를 안 깔고 잤더니 한기가 올라와가지고 좀 추웠어요. 예, 그리고 지금 해가 많이 나고 있는 게, 예, 다행이에요. 네, 여기가 지금 전기가 안 되는 데인데, 예, 해가 나니까 오히려 더운 것 둘째 치고, 예, 좋아요. 저기 지금 태양열 지금 해놨어요. 태양열 패널을. 설거지 했어요? 네. 어젯밤에 못하고 설거지 지금 했어요. 여기 올려놔. 그냥. 지금 98W 지금 충전되고 있고요. 지금 냉장고 47. 이런 거 지금 충전하고 있는데 47이고 98, 한 50 정도가 지금 여기 충전되고 있습니다. 파워뱅크 없었으면 이런 거 사용 못했죠, 뭐. 예.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가 또 있어요. 예, 지금 여기는 와치랑 핸드폰 충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블루에티는. 예, 어제 사용했던 지금 선풍기도 충전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태양열 충전하고 있어요. 저쪽으로 해를 봐서요. 태양열 패널이 이렇게 눕혀 놓으면 안 되고 꼭 저 각도여야 충전이 많이 돼요. 그냥 눕혀 놔도 똑같을 줄 알았더니 눕혀 놓으면은 한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예, 오토캠퍼인데 이런 전기 안 되는 곳에 오면은, 예, 이렇게 태양열 패널 파워뱅크가, 예, 아주 안심되게 해줘요. 우리 아침 뭐 먹죠, 실버님? 아침 뭐 먹어요? 이름을 뭐라고 했지? 뭐 있어요? 아침은 뭐예요? 이거요? 예. 어, 또띠아 치즈. 어제 먹었던 또띠아 재활용? 재활용 아니에요? 재활용 아니에요? 예, 아마 이제 좀 이따부터는 녹화를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벌써 리허설 준비하고 있고요. 예, 오늘 하루 종일 음악 공연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데이브레이크 좋아하고요. 선우정아 좋아합니다. 우영우에서 나왔던 상상이라는 노래 있어요. 상상 속에
아, 그걸 덮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 저 인스타. 인스타 쓰는 게. 덮으면 이렇게. 맞아. 요즘 세상에 그 부계 안 하고 살면은 많이 몰라. 근사하다. 나 사진 한 번 찍어. 사진 찍을 때 이거 찍어줘야 돼. 땡끝인데? 그러게. 딸내미라. 폴러가 엄청 입고 있어. 가성비 좋죠. 그것도 그렇고 여름에 되게 맷이라 시원하고 그 공간이 넓고 그 다양한 색깔이 이렇게 스킨이 너무 많아서 취향대로 고를 수 있고 그 쉽지 않거든. 됐다. 신기하네. 저게 안정화되면 적게 먹나? 어제 행사에서 준 거야. 어제 호가드에서 받아준 건데 너무 예쁘죠? 맛있어요. 자, 이제 먹읍시다. 먹어보세요. 자. 냉장고가 있으니까 너무 좋군. 예쁘죠? 네. 예. 먹어봐요. 이거 두꺼운 거 먹어보죠. 두꺼운 거? 계란 두 개 넣은 거. 이거는? 네. 저 계란 한 개 넣은 거. 맛있죠? 간편. 짜파는? 맥도날드 그 맥모닝. 브리탈. 오늘은 짜파게티를 먹어보고 싶은 날씨 아니에요? 그것도 먹고 싶어. 이따가 짜파게티 먹어. 그렇죠. 맞아. 먹자. 아니야, 아니야. 짜파 고기. 있어? 스캔을 쭉 해볼까요? 예티 아이스 냉장고, 아이스 쿨러, 저 의자랑 테이블은 다 헬리녹스, 그다음에 이쪽 거 셀프 컨테이너, 스노피크 존, 우드 앤번, 하임 크레네. 다 유명한 제품들. 스킨이랑 깔끔. 하나하나 다. 상위 제품들이요. 그 옆집도 그러네. 앞집은 말할 것도 없고. 앞집은 엄청나게. 에어컨도 있잖아. 에코플로 에어컨 요 앞에 있잖아. 저건 요 바람이 아니고 찬바람이 나와. 좋다는 건 저희 배터리가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뜻이지. 네? 그거 지금 몇 개째 먹어요? 3개째. 우와. 예쁘죠? 맛있어요. 근데. 갈지 않고. 그래도 그게. 갈지 않고. 차가움을 많이 나요. 탕으로 먹을 때 여기 입천장 조심하세요. 그 아까 괜찮던데. 찔린데. 먹다가. 사과의 상큼함. 아까 애기 사과가. 맛있는데. 맛있어. 네 개. 혼자 다. 아니, 안 먹어. 저는. 맛있어요. 와, 혼자 네 개를 먹어요. 하여튼 다 합쳐봐야 사과 하나밖에 안 되는. 자, 이제. 저희는 좀 이제 요거 먹고.
네, 좀 쉴게요. 여기. 저 화로대는 이따 밤에 또 할 거니까 그냥 놔둬야 되겠다. 예, 이제 음악이 꺼졌으니까 예, 말을 해도 돼요. 저기 엄청나게 지금 많이들 모여가지고 다 절로 갔어요. 예, 저기서 지금 음악 공연 또 음악 나온다. 예, 바로 부르네. 힘들 텐데. 기온은 29도밖에 안 되는데. 어우 땡볕이잖아, 엄청. 진짜 가을의 볕은 그냥 엄청난데. 직사광선. 예, 직사광선이에요. 그 우리밖에 없어요. 여기 촌장이야 우리가. 예, 여기 저희가 촌장이에요. 저희밖에 없어요. 볶으면 돼. 이따 저녁에 저기 싸갈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포실림네 사이트 놀러 가기로 했어요. 예, 포실림네 사이트 놀러 가기로 했어요. 예. 지금 음악 소리가 들려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피해 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해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더워요. 예. 그래서 이쪽 뒷길, 이 뒷길이 이런 데가 있어서 좋아. 나무가 쫙 있어가지고. 잔디가 이렇게 쪼그라. 예. 여기 사이트와 사이트 사이에 이렇게 완충지대가 있으니까 이거 없었으면 끝장이었다. 아, 저희가 이렇게. 응. 시원하더라. 그늘에서 그래도 시원하네. 근데 이런 노래는 땡볕에 듣지 말고 밤에. 밤에 들어야 되는데. 즐거운 하루였어요, 어제요. 예. 예, 젊음의 열기를 많이 느끼고요. 예, 베스트. 마이크. 그 텐트부터 걷고요. 네. 텐트부터. 아이고, 아이고, 덥다. 네, 아, 차가 지나간다. 기차 안녕. 네, 기차가 지나가서 좀 기다려야 돼요. 여기는. 네, 여기 지금 다 치웠어요. 네. 그리고 요거 타프하고 요거 이제 차에 장비 실기 마음은 됩니다. 네, 2박 3일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더위 속에. 실버님 괜찮아요? 네. 네. 여기 젊음의 열기로 꽉 찬 곳에 저희가 있어가지고 예, 기를 이렇게 받으려고 그랬는데 기가 많이 좀 빠졌어. 기가 많이 빠졌어.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침도 안 하고요. 그냥 네. 빨리 철수부터 하고 또 일요일은 저희가 처음 철수인데 차가 엄청 막힐 것 같아가지고 예, 한 시간 정도 일찍 나가려고 합니다. 벌써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예, 그러면, 예, 요번 2박 3일 캠핑 어떠셨나 모르겠지만, 예, 새로운, 이렇게 세상으로 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저희는 좋습니다. 예. 네. 다음 주는 또 저희 패턴으로 조용하게. 네.
캠핑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예, 이번 한 주도 모두 네, 포실하세요. 갑시다 이제. 막국수 하나 먹고 갈 거예요. 네, 예, 가평이니까. 아이고. 예. 가평은 역시 막국수죠. 의자를 접까요? 의자는 맨 나중에. 이거 좀 앉아야 되니까. 예. 갑시다. 쓰레기 버리고. 네.